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면 뭔가 위태위태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건지, 그래도 부동산을 만한 투자처가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정부는 연일 부동산을 잡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이 호언장담이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로 이해되고 있는 듯합니다. 청와대가 나서고 정부가 나서도 부동산 문제 묘책을 내놓지 못하자 이번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나섰는데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과는 방향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동안은 주로 돈줄을 막고 세금을 더 매겨서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라는 주문을 내놨습니다. 먼저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 정부가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2년까지 서울과 수도권 주택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국토교통부와는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즉각 국토부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수도권 추가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추석 전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취임 직후 주택 3채 이상과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종부세 강화를 제안했던 이해찬 대표가 공급 확대를 주장한 것은 수요 억제에만 주력하다 실패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